11월 셋째 주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 특급이 드디어 12월 1일 첫발을 뗍니다. 개발 사업 승인 8개월 만인데요. 화성과 오산, 파주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산하 경기도 주식회사는 시범 지역에서의 사용자 경험 등을 토대로 시스템을 보완해가면서 경기도 전역으로의 확대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경기도가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을 깨기 위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민선직위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입니다. 이 일환으로 경기도는 이번 주 택배 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데요. 경기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했고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에 대한 안내 등을 상세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가 전화나 온라인 또는 직접 가서 상담 요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통일대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와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에 반대 의사 표명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경기도는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을 민통선 내 도라전망대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벽에 부딪힌 상태죠. 이런 이유로 하는 수 없이 현재는 집무실을 파주 임진각에 임시 설치해 운영 중인데 경기도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 발표 등 이번 주엔 이런 부지사의 활동에 각계각층의 격려와 성원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동두천시와 연천구는 총 14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연말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칫하면 또 일상이 멈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만큼 각별히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